자, 그림몸의 원기둥을 밑면과 45도 자르면 얘가 타원이 된대. 왜 타원이 돼요? 관심을 갖지 말고 이걸 타원이라고요. 나 타원의 초점 사이 그리고 하래.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길이가 뭔데요? 장축이에요. 여기가 얼마니까? 4예요. 아, 요게 4고 4니까 이 길이도 8이고 얘도 8이잖아. 따라서 장축은 2A로 할게요. 얘가 8루트 2야. 그럼 A는 4루트 2고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이쁘게 옆으로 놓으면 이게 뭐야? 2루트 2.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 아, 8, 4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죠. 그 다음에 초점 사이 그리고 하려면 단축의 길이가 필요한데 잘 보시면은 요거의 단축은 여기에 중심을 지나고 이렇게 돼요. 요게 뭐야? 요거와 똑같아요. 오케이? 요 길이가 단축 길이, 즉 지름이라고. 지름이 얼마야? 8. 8. 8이니까 얘가 4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B는 4. 그래서 뭐 A는 4루트 2고 B는 4예요. 그래서 K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하면 32에서 16 빼면 16이잖아. 그래서 K는 4. 그래서 여기가 4고 4예요. 그래서 초점 사이 거리는 8. 여기서 핵심은 이 길이는 아마 여러분 수월하게 될 거야. 8, 8, 45도니까 8루트 2 장축. 단축이 밑면에 반지름이 지름이 된다는 거 확인. 맞나요? 요게 수직되었을 때 요게 그대로 떨어지잖아. 맞나? 요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좌표평면에 그리면 돼요.